이천 시에 알맞는 이런 수요자가 원하는 그런 품종을 만들어서 이천 시에서 브랜드화해서 쌀의 소비 촉진을 조금 더 강화하고자 하는. 지금까지는 육종가가 공급자 이주의 품종을 만들었다면은 이제는 소비자가 원하는 그런 품종을 우리가 만들어야지만이 소비 촉진도 활성화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소비 트렌드에 맞춰서 저희들이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. 네, 좋은 품종, 맛있는 품종이 나오면은 이제 농협을 통해서 계속 보급을 해서 이제 그 좋은 쌀만 생산할 수 있도록 계속 그 보급해 나갈 그런 계획이죠. 우선은 밥 모양을 봤고요. 그다음에 인기나 그리고 씹었을 때 찰기 그리고 질감을 봤습니다. 그 밥맛이 주로 좋은 게 한 두 가지 정도 있었고요. 탱글탱글하면서 인기도 좋고 찰기도 좋았고요. 맛있었습니다.